이게 향후에 로봇팔이 자동으로 충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? 실제로 가능해요? 지금 더? 네, 저희 회사 주차장에 실제로 시스템 하나 구축을 해서 그 회사 차량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차 이렇게 아무 고객이 누구든 주차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위치 잡아가지고. 네. 크게 보기를 벗어난다거나 크게 각도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상 처리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얘가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나 보다.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.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카메라를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. 네. 그 시스템에서 영상 처리를 해서 로봇에 데이터를 넘겨주면 로봇과 고정을 해서 가시게 됩니다. 야, 이거 그럼 주차장이 나중에 설치하면 인건비 안 들고 좋겠네. 고장만 안 나면. 야, 좋은 아이디어인데. 이거 로봇 설치하면 또 이거 비용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? 아무래도 그 유지비가 있으니까. 충전에 비해서는 비용이 비싸. 그럼 여기서는 일단 이 로봇만 만드는 회사인가요? 아니, 저희는 충전기 제조. 충전기하고요. 네. 로봇은 딴 데랑 조인해가지고. 로봇은 그 구매를 해서 제어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. 아, 이건 어디, 로봇은 어디, 어디 부르는데? 부산 로봇. 부산이요? 부산 로봇이스. 아, 부산. 부산이면 뭐 믿을만 하겠네. 아, 이거 괜찮다, 아이디어가.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이거 뭐 무인 충전기 회사나 이거 하나 차려, 주위에서 하나 찾아야 되겠다. 그래, 단가가 좀 비싸겠네요. 이것까지 하면. 네, 아무래도 일반 충전소에 비해서. 설치비가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